예, 좀 돌아봤을 때는 본인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광대사주가 있어요. 광대사주요? 광대사주를 그러니까 쉽게 요즘에 연예인 사주라고 그래요. 연예인 사주인데 사주 자체가 물렀어. 그러니까는 연예인 사주라고 해서 꼭다 연예인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색깔에 맞게 뭐 영업직으로 한다든가 뭐 직업이 여러 가지 많은데 내가 보기엔 본인은 예, 광대사주가 강해요. 근데 광대사주가 너무 강하면은 안 좋아요. 난 직업이 없지. 그래서 내가 보면은 음상도 좋고 무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게 태어났는데 내가 보면은 광대사주 쪽으로 좀 나가봤던 것 같다.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원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쪽으로 일을 계속 하긴 했었어요. 연예인. 네. 20대 때는 그래도 좀 캐스팅도 되고 오디션도 이제 보면은 붙기도 하고 맞아요. 기획사에도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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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기획사에도 잠깐 있었고 근데 이제 약간 성격적으로 조금 안 맞기도 하고 될 뻔하다가 또 그게 좀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30대까지 왔는데 이제 일이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간간이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하면서 좀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해요. 뭐, 아르바이트? 네. 뭐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좀 그런 노래방 노래방. 그런 것도 하고, 네 가끔 카페 이런 것도 나가고, 노래방은 이제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노래방 도우미 말하는 거죠? 맞아요. 카페도 나가고, 네. 뭐 카페도 뭐바 같은 데 말하는 거고, 내가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순수 이제 아르바이트다. 왜냐면 생일 유지는 해야 되니까.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계속 연예인은 이쪽으로는 해야 되니까. 좀 하고 있으니까. 많아요, 연예인 쪽으로. 그 대신 이제 나이가 이제 내가 보기에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40줄에 가깝다. 맨발에 40이요. 그래서 사실은 일은 계속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일도 계속 줄기도 하고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좀 결혼 생각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좀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좋은 남자는 많이 물 건너 갔다. 적어도 그래요? 본인이 30대, 혹시 한 뭐, 그러니까 30대 초반 경우 그냥 볼게요. 지금도 뭐 거의 이제 중반 넘어섰는데, 뭐 그래봐야 한 5년 전, 혹시 뭐 이렇게 좋은 짝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본인한테 결혼하냐, 목매거나 뭐 그런 남자 없었어요? 많았죠. 많았구나. 그래. 20대 때부터 계속.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사실 결혼 생각도 없었고 좀더 괜찮은 남자가 나오겠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결혼이랑은 다르니까 좀 저는 결혼만큼은 조금 좀 괜찮은 남자? 본인 네라고 생각하면 하고 싶거든요. 괜찮은 남자는 어떤 남자야? 일단은 뭐 집안이 조금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네. 재력이 있고. 네, 인물도 뭐 좋으면 좋지만, 인물보다는 그래도 재력이 조금 있어야지만,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내 무슨 말인지 알것 같다. 내가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점쟁이 가는 얘기는 그냥 할아버지 얘기지. 사람이 뭐 내가 그냥 본인한테 불만 있고 감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철이 없다. 무슨. 철이 없어요. 왜냐면 뭐 내가 봐도 뭐 연예인 사주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안된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했을 때는 안된 거고 안된 데는 분명히 내가 재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넘치지는 않아. 넘쳤으면 벌써 뭐 캐스팅 됐었다면서요. 그럼 벌써 떴고 막 그래. 나 그럼 여기서 그냥 나 솔직히 질러야 본인이 조금 뭔가 하나 얻어갈 것 같아. 편하게 얘기할게. 사주 자체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연예계로서 비스보기는 힘든 사주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까 시집 갈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힘들다. 왜요? 남
왜요? 뭐 불러놔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괜찮아. 따져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런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 더 재밌어. 그래 부장들은 막 욕 올라와. 근데 또 그러지 마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보기에 사주팔자로 시집을 늦게 가는 게 맞아. 그냥 본인 같은 경우는 40 넘어서 가야 된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늦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뭐 인연이 안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꼭 그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야. 뭐 실패를 했든 아니면 지금까지 좀 내가 잘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래. 궁합이 안 맞아도 잘하면 잘 살 수 있고 또 맞아도 잘해야 잘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나한테 그래도 충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지나갔다 그래. 본인 말대로 많았다며. 네. 지나갔는데 내가 보기엔 본인이 콧대가 높았다. 근데 너무 높았다. 왜? 괜찮은 사람도 있었다는 소리야. 근데 안 갔어도 괜찮아. 왜냐면 본인 같은 경우는 시집 늦게 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근데 지금 본인이 이제 연예계 쪽으로 가려니까 나이도 꽉 찼고 빚도 안 보이고 지금 뭐 솔직히 노래방도 나가고 바 나가고 하는 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아,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죠? 근데 뭐 어떻게 해?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반반하니까 나가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갔겠지. 근데 거기서도 뭐 일을 본인이 잘한다, 거기서도 핀다, 뭐 거기서 뭐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공수들이 나오는데 본인한테는 그게 안 비쳐. 왜 안 비치냐? 거기서도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지 거기서도 본인은 연예인이야. 본인 마음은 그저 딱 보면은 사실 생긴 것 저보다 다 좀 별로고. 아니야. 아니, 내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게 본인인데. 근데 이쁘게 생겼어요. 내가 봐도 그냥 객관적인 거야, 이거는. 아니, 내 주관적인 얘기야. 그런데 내가 그냥 점적으로 얘기를 포함해서 그냥 보면은 이젠 조금 내려놔도 돼. 어? 내려놓는다는 거는 뭐 포기하라는? 아니, 젊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상처받지 마세요. 네. 그렇게 그냥 남들도 확 뛰어나 보이지는 않아. 거치. 사주. 거치. 거치. 아니 모습. 그래요? 나 그냥. 아니. 근데 예쁘다는 건 매일 듣는데. 이제 알으라 그죠.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그 갖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 응? 자존감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게 너무 높아버리면은 그것도 병이야. 어? 그거 무슨 병이라 그래? 공주병이라 그래? 연예인병이라 그러고. 근데 본인 내가 보기에는. 연예인병도 병이야. 병이 좀 높다. 응? 많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조금 내가 아까 철이 없다 그랬잖아. 네. 그냥 돌아봐. 뒤를 돌아보다 보면은 내가 왜 지금까지 그럼 이렇게 내 자존심에 내가 진짜 저기 김태희보다 더 이쁜데 예를 들어서. 네. 왜 내가 지금까지 불안건 안 나고 왜 내가 노래방에 있고 내가 지금까지 왜 어? 사인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손님 솔따라주고 있고. 나 그냥 말 그냥 편하게 할게요.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면 또 돌아보면 뭔가 내가 거기에서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제 인정해줘야 돼.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왜? 물론 나 스스로 자존감 높게 사는 건 좋지만은 너무 높아버려도 모질하니 못하다. 근데 그냥 하나라도 남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물어주면서 보러 왔으면. 내가 보기엔 금전적 여유도 있지 않아 본인은. 왜? 돈이 나오는 즉시 즉각 다 소비가 되는 걸로 보여요. 그쵸. 막 생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맞죠? 네. 어? 뭐 운동도 많이 할 것 같고 보면. 네, 요가도 하고 있고. 그쵸. 관리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밤에 일하고 낮에 요가하고 참 부지런하고 건강하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연예인병인데. 하지만 좀 현실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본인 사주팔자에서 연예계에서 내가 빚을 못 본다던 사주에서 연예인을 갖다 다 빚을 못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때가 있어. 때를 놓친 거예요? 놓쳤지. 뭐 평균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봐도 나이를 봐도 놓친 거야. 그렇잖아요. 뭐 보통 여자가 이쁘다고 해서 막 서른 물론 뜨는 애들도 있겠지만 진짜로는 가문에서 아니 서울에서 김사방 찾기고 그 세계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제 꺾였구나 생각이 드니까 좋은 남자를 찾는데 아니 좋은 남자는 눈이 멀었습니까? 이쁜 여자 본인만 있냐? 깔렸어. 밖에 나가면. 그렇긴 해도 뭐. 그런 아니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좋은 남자가 들었을 때 나한테 물어봤잖아. 네. 근데 지금이 힘들어. 그 언제? 본인 같은 경우는 언제? 네. 내가 얘기해줄게. 지금도 만나려면 만날 수 있겠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들어와도 본인이 차. 왜? 아직까지 본인이 콧대가 높단 말이야. 본인한테 좋은 남자는 37. 어? 네. 지금 딱 그 나이죠, 이제? 네. 요때 들어와. 뭐 언제까지 들어오냐? 43까지 들어와. 43까지요? 어. 그때까지 들어온, 안, 그때까지 남자를 잡지 못하면 또 남자가 없겠냐? 아니, 있겠지. 하지만 좋은 남자가 아니고, 좋은 남자란 나하고 잘 맞아갖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남자지. 내가 본인이 말한 것처럼 뭐 잘생기든 못생기든 재력 막, 이것만 좋은 남자가 아니야. 그죠? 네. 그런 남자도 나하고 살다 보면 아주 왼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인연은 내가 보기엔 지금이 때가 됐는데, 네. 때가 됐다고 해서 다 만나나? 아니야. 만나도 놓쳐. 그래서 복을 발로 찬다 그러잖아요. 네. 본인이 내가 보기엔 찰 것 같아. 지금은? 왜? 콧대가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가 나보다 난데, 모든 조건에서 나보다 더 우울하고, 난 저 상대한테 이런 상대 만나서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상대가 분명히 오는데, 본인이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정신이 안 돼 있어. 내 말이 아마 좀 고깝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표정이 별로 좀 굳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냥 들어. 무당 얘기는 욕도 하잖아요. 그죠? 네. 욕은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해운은 좋은 해운에 들어왔다. 응? 근데 괜찮은 남자는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43까지는. 있는데 43까지는 있어요. 네. 있는데 예전에도 있었는데 본인이 콧대가 높아서 복을 찾게 된 경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내 인생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어. 뭐 다 늙어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나하고 다른 느낌이고 다른 또 시간이잖아. 그치? 다른 기대감이고. 네. 지금의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네. 본인의 좀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면 그거를 좀 잘 기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본인이 그걸 잘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들어오긴 들어와. 하다못해 거기 바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노래방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 길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한데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안 쳐다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또 복을 놓치는 거야. 알았죠? 네. 내가 보기에는 안 쳐다보고 놓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온 복이니까 본인이 그냥 내 말을 그냥 좀 뭐 한길을 두고 한길을 흘리고 밖에 나가서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그래 한번 돌아보자. 좀 철 좀 들어보자. 뭐 철 너무 많이 들면 인간은 재미없어요. 죽을 때까지 철 안 들고. 근데 적어도 내 현실 정도는 내가 왜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정도에서 나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쳐낼 건 쳐내야지. 안 그랬다가는 내가 보기에는 남자가 내일 들어올 수도 있고 모레도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은 또 찬다. 알았어요? 네. 이제는 좀 그래 쉽게 얘기해서 분술지 말아라. 알았어요?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노력해볼게요. 아. 네. 그래 내 분술을 좀 알면은 네. 내가 보기에는 올해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년도 만날 수가 있다. 하지만 돈은 벌 수 있습니까? 그 벌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잘 지켜야지. 못 지키면 또 돈 없는 거잖아요. 남자 만날 수 있다. 내가 정확하게 구분 지켜서 이렇게 해야지. 또 내가 또 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만날 수 있어도 내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돈을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야. 앞에 없잖아 어쨌든 버리면. 그쵸. 돈도 마찬가지로 쓰면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건데 내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이 커. 내가 점을 확률로 얘기해 줄게요. 확률로. 많이 놓칠 거 뭐 하나를 둘을 만나도 많이 만나는 건데 좋은 사람은 뭐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쉬워요. 얼굴이 아무리 김태희라도 못 만나. 수가 안 좋으면. 근데 그 수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좀 숙지해. 본인 자신 분술 좀 알아. 결혼은 40세 전에 그 안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만 뭐 그렇지. 좀 기대치를 낮춘다 이러면은.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뭐 이 상상하고는 좀 다를 거야. 내가 봤을 땐 너무 높게 보고 너무 높게 생각했으니까 좀 본인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맞춰봐. 상대를. 그러면 이런 상대라도 좀 있으면 응?
뭔지 알겠죠? 자꾸 그렇게 해서 본인을 바꿔가고 내 현실을 좀 숙지하고 가야지 자존감 높고 자신감 좋은 건 좋은데 너무 높으면 모질하니 못해. 지금 모질한 거야. 네? 주변들은 본인한테 다 그럴 거야. 이쁘다 이쁘다 하고 잘났다 잘났다 하고 야 너는 돈 많은 애들 만날 것 같아. 당연히 그러지. 주변이니까. 네? 주변이 뭐 본인이 저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뭐 관심 있습니까? 잘 살면 배 아프지? 근데 뭐 무당집은 뭐 본인이 잘 살면 배 아플까? 잘 살길 바라서 얘기해주는 집인데? 그러니까 한 번은 숙지해요. 왜? 네. 나한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본인 주변에. 왜? 본인은 쓴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쟤는 쓴소리 하면은 싸움이 되거나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안 해. 뭔가 한마디 두마디 해주고 싶어도 본인 자체가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안 해. 왜? CR도 안 맺힐 텐데. 근데 나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무당으로서 편하지는 않아. 본인 표정에. 근데 네. 아무튼 조금 분수를 알고 본인이 조금 못난 게 아니잖아. 어? 이왕이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써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이상을 쓰려고 하면은 항상 화를 부르게 돼요. 알았죠? 네. 어? 잘 돌아보고 잘 느껴봐. 왜 지금까지 됐나. 내가 보기엔 연예계는 이제 끝났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뭐 바에 나가고 뭐 하루를 살고 있잖아. 네. 그거를 본인이 받아들여. 나는 그냥 알바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 말고 알바 아니야. 본인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됐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일을 하는 여자야. 나 쉽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 이제 그걸 인정하란 말이야. 그럼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며. 네.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서 이 생활만 안 해도 나는 참 행복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나를 다독거 그래야지. 지금 본인이 상상하는 게 갑자기 무슨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갖고 나를 그냥 백마에 태우고 달려가길 바라는 마음이거든. 내가 그냥 백마도 없다. 알았지? 알았죠? 네. 흑마든 정마든 송아지든 걸어오든 좋은 사람은 올 거야. 하지만 백마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절대 백마는 없다. 알았지? 네, 그것만 잘 구분져서 좀 살아가 보세요. 오래 들어왔으니까. 내 여기까지 볼게.